과수화상병의 전국 최대 피해 지역인 충주시가 코로나 대응 수준으로 선제적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주 지역 모든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가 발견 즉시 전량 매몰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3년 전 과수화상병으로 키우던 사과나무의 절반을 땅에 묻어야 했던 전국재 씨. 과수원 곳곳을 돌며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 시료봉투에 담습니다. 혹시나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가 있지는 않을까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정 온도에서 화상병이 번지는 시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전국 최초로 충주시가 관내 모든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과수원별로 나무 다섯 그루씩을 선정해 시료를 채취한 뒤 읍면동에 제출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양성일 경우 정밀 진단을 거쳐 확진되면 전량 매몰 처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충주시 소태면에서 시작된 과수화상병은 제천, 음성, 진천 등 도내 4개 시군으로 번져 506농가 280여 헥타르를 초토화시키면서 전국 발생 건수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충주 지역은 지난 3년간 400여 농가 250헥타르의 농장들이 모두 매몰 처리되면서 손실보상금만 438억 원에 이르는 등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봄철 발화 단계에서부터 감염 나무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매몰 처리함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병은 미리 찾아내서 방지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전과 같이 큰 피해가 없도록 코로나 수준에 준하는 이런 방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고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과수나무의 코로나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코로나 수준의 선제적 방제로 과수화상병의 최대 피해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